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링고팀입니다. 네, 전 테크노진. 실리카겔의 김춘추입니다. 네, 오늘은 되게 뜻깊은 시간입니다. 아, 뜻깊죠. 네, 지금까지 저희가 시중에 판매 중인 신디사이저 위주로 리뷰를 해왔었는데요. 이제 시중에 판매하는 거 거의 다 기대하고. 더 이상 빨리 만들어라. 네. 또 이제 지금을 기회로 해가지고 저희가 평소에 즐겨 사용하던 빈티지 센스 위주로 리뷰를 진행할까 하는데요. 빈티지 센스는 링고TV 역사상 최초. 아, 그러니까요. 옛날부터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네. 빈티지 센스 한번 해보자 하면은 획기적인 신스들이 막 출시가 되고 그래가지고 계속 순위가 좀 밀렸었는데 드디어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악기는 코르그의 폴리6입니다. 네, 폴리6 지금 춘추님이 사용하고 계신 모델이죠. 네, 실제로 제가 쓰던 거를 지금 이제 리뷰를 위해서 갖고 왔고요. 네. 이 친구가 사실 작업실 이사할 때만 밖에 나오는 앤데 상당히 갓난에 업무를 뛰러 나오는. 그럼 이건 언제 구입하셨나요? 이게 제가 얘는 되게 의미가 있는 친구인데 제가 첫 신스가 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첫 신스는 일단 마이크로 코르그 정도를 한번 했었고 작정하고 좀 아날로그 신스를 좀 구해보자 라고 했던 첫 번째가 이제 모포 엑스포였어요. 모포 엑스포 다음에 이걸로 이제 바로 교환을 하면서 하게 됐고 예. 제가 아무래도 실리카겔 활동을 하면서부터 구했던 친구다 보니까 거의 한 7, 8년 정도 쓰고 있는 거의 10년 채워가네요 친구죠 이제. 예. 오랫동안 사용하셔서 이제 기능들이나 뭐 어떤 소리적인 측면도 다 잘 아실 것 같아서 리뷰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우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코르그 폴리6가 나왔을 때 그 배경이랄까요?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70년대까지는 모노포닉 신디사이저가 주를 이뤘었고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폴리포닉 신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폴리6고 이때 대학마 단연 또 롤랜드 계열 주노로 대표되는 롤랜드 계열 신디사이저들과 경쟁하던 모델이었고요. 뭐 오버하임, 오베르하임이라고 읽기도 하고 오버하임 신디사이저랑 시퀀셜에서 나온 뭐 프로펫 5라든지 같이 나왔었는데 미제 독일제 신스들은 좀 비쌌고 상대적으로 이제 일제 코르그 롤랜드가 좀 더 저렴하기도 했고 좀 더 범용으로 쓰기도 좋아서 인기가 아주 많았던 모델들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주노 106을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옛날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절대 못 삽니다. 네, 샀는데 진짜. 아유 뭐 소리는 좋더라고요. 네, 집 나간 자식 다시 돌아온 느낌도 들고 어쨌거나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PCM 신디사이저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스의 거의 뭐랄까 전성기이자 마지막 그 불꽃을 피우던 그 시기에 나왔던 신스입니다. 네, 그럼 외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코르그 옛날 신트들 대표적으로 유명한 뭐 모노폴리 그거랑 약간 비슷한 라인인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약간 어두운 검은색 철판에 이제 약간 곤색의 블럭들이 이렇게 있고요. 약간 오버하임도 연상시키는 맞아요. 그런 약간 컬러 이제 이런 스위치들과 스위치는 또 약간 프로펫 그렇죠. 요 버튼 옛날에만 썼던 이 버튼들이 이제 있고요. 약간 탁탁탁 하는 게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그냥 기본적인 뭐 약간 이 비슷한 비교 대상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주노 시리즈 정도라든가 이제 그런 게 되겠는데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간략해 보이는 형태기는 해요. 그냥 되게 뚜루루루루 노브들 있고 뭐 이쪽 모듈레이션 부분도 휠 부분도 별거 없고 그런 느낌? 네, 딱 있을 것만 있고 간결하게 굉장히 간결하게 폴리6 너무나 심플한 악기라서 정말 기본적인 기능들만 딱 들어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실레이터 쪽부터 보면은 이제 옥타브 스위치가 3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새 옥타브를 선택을 할 수 있고 웨이브폼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 물론 이제 당연히 주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지만 VCO네요? 아 맞아요. 주노 106과는 이제 별을 다릅니다. 아 그러네. VCO, VCF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주노 106은 DCO 디지털 컨트롤 오실레이터인데 얘는 볼테이지 컨트롤 오실레이터 아날로그네요. 물론 뭐 DCO도 DCO, DCF도 좋지만
이 친구의 특징이 VCF나 VCO에서 이제 보이스별로 다 되게 막 이상하게 틀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튜닝을 해줘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얼마 전에도 또 이제 메인터넌스를 하면서 보이스들을 튜닝을 하기는 했는데 필터 튠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도 다 해주기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틀어짐으로써 생기는 묘한 약간 코러스감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또 매력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VCO 좋아합니다. 네, VCO 좋죠. 주호는 10 1분의 1 때 네, 아무튼 VCO이고요. 웨이브폼은 이제 똑같이 소프트스랑 스퀘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준호 같은 경우는 스퀘어 파형을 선택을 하고 펄스 위스를 이렇게 네, 조정을 그래. 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펄스 위스라고 돼 있는데 그냥 스퀘어 파형이 따로 하나가 있고 펄스 조절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이 PWM을 위한 LFO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PWM을 해서 스피드를 조정을 해주면, 그리고 이제 메인 모듈레이션 LFO는 이제 독립적으로 있고. 그래서 LFO 두 개는 거네. LFO가 두 개인 거죠. 요게 조금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준호는 사실 걔는 또 생각해보면은 소우투스랑 스퀘어를 뭐 같이 쓴다거나 이제 이럴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셀렉터로 돼 있어서 이제 태길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뭐 서브오실레터도 없고. 아, 근데 서브오실레터가 있습니다. 어, 있어! 서브오실레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서브오실레터 있고, 심지어 2옥타브, 1옥타브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서브오실레이터의 어떤 레벨이나 그런 밸런스는 이제 준호랑은 다르게 조금 건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오실레이터 쪽은 이렇고, 뭐 그냥 대충 소리를 살짝 들어보면, 소우투스만 보면 되게 부드럽다. 소우투스 치고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리고 스퀘어는 80년대 게임이나 맞아요. 이런 느낌? 그렇지. 그래서 할 수 있어. 아, 귀여워. 여기까지 하면 이제 아예 제로가 되는 상황까지 갖고, 이렇게 되면 서브 오실레이터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펼 수 있어. 파슬스 느낌인데? 어우, 좋다. 그래서 오실레이터 쪽에서 이런 정도 선택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만질 수 있는 건 아주 많다고 보긴 힘들지만 소리가 좋은데요? 네. 좀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없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약간씩 이렇게 좀 부드러워진 건지 원래는 어땠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 뭐 아마 웨이브폼에 대한 어떤 튠이나 그런 거가 또 틀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부드러운 오실레이터 다음에 오는 이 아주 날카로운 필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느낌인데, 필터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의 코르그 느낌 난다, 이때부터. 네, 확실히 이 레조넌스를 올렸을 때 생기는, 그래 이거지. 네, 굉장히 그 날 서 있는 레조넌스 감이 요런 느낌. 레조넌스 조금만 올려도 그냥 이 약간 MS-20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코르그 캐릭터 웽 하는 그게 딱 있어요. 엔벨롭 인텐시티도 이제 플러스로 갈지 마이너스로 갈지 이런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고, 준호는 이게 셀렉터로 돼 있고 이렇게 맞아요. 어마운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그냥 노브로 돼 있어서 바이폴라로 돼 있어서 뭐 필터 쪽 디자인도 그냥 별건 없어요. 그냥 되게 기본적인 것들. 일부러 4개 정도로 맞추려고 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심플한 구성으로 일단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딱 30년 됐잖아요. 지금 그쵸. 찍는 순간이 2021년인데 81년에 출시된 신스거든요. 저기 10살 동생이네요. 저
저보다는 형입니다, 진짜. 30년 지난 신스치고는 그 시절에 되게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엔벨롭을 또 볼 수가 있겠는데, 엔벨롭은 이제 당연히 하나만 딱 달려있고요. 조금 빠른 편이에요, 얘는. 그래서 많이 올려도. 이 정도까지는 와야 이제. 그러네, 살짝 올라가네. 네, 이제부터 슬슬 먹기 시작하나? 이런 느낌입니다. 릴리즈도 마찬가지고. 거의 안 먹다가. 네, 어느 순간부터. 요 정도부터 이제. 또 올려 먹네, 또. 디케이 서스테인 쪽은. 디케이도 빠르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짧은 포인트에서의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살짝 트랜지언트가 덜 빠져나오는 느낌이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특히 어택 같은 데서 좀 줄 수가 있어서 후반에 컴프레션을 잘 안 하게 되는 약간 요인 같기도 합니다. 저는 너무 포커시브하게 위쪽에 탁 올라오면은 좀 어렵죠, 관리하기가. 다이나믹 렌즈 관리하기도 그렇고. 분명히 누르면 바로 나는 소리긴 한데 이게 탁 튀지 않고 살짝 덜 일찍 올라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그런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어서 빠른 엔벨롭이 저는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엔벨롭은 이제 기본적으로 앰프랑 필터랑 이제 동시에 붙어 있는데 VCA 쪽에서 이제 엔벨롭을 이제 끊을 수가 있어요. 뭐 이건 이제 주노에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앰프는 게이트로만 쓰고 이제 필터만 뭐 필터를 부드럽게 하니까 부드럽다. 저 레벨을 좀 잃지 않으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엔벨롭이랑 같이 쓰면 진짜 이쁘다. 정말 아주 효자인 친구. 생각보다 좋네. 나 좀 코르그 폴리식스 하면 그냥 좋은 신스지 뭐 좀 그런 느낌? 저 얘를 안 팔고 주노를 안 사는 이유는 이제 너무 좋다. 그러네. 안 사도 되겠네. 그 주노 같은 그 느낌은 없어요, 확실히. 예쁘고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귀엽고 조금 더 약간 날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 이런 좀 뭐랄까 필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 캐릭터가 되게 좋아서 주노 시리즈랑 또 차별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모듈레이션 쪽이랑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LFO 깜빡이는 요 스피드가 떠 있고요. 프리퀀시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는 프리퀀시 있고 딜레이가 있어요. 필터 쪽으로 보내서 보면 삼각파밖에 없나 봐요. 맞아요,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필터로 가는 게 있고 이제 앰프로 그 다음에 이제 인텐시티 뭐 이렇게 있는데 피치 밴드의 레인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제로로 해놓으면 그냥 아예 안 먹고 이거를 이제 여기서 정할 수가 있고요. 요거의 핵심은 사실 이펙트입니다. 코러스와 페이저 그리고 이제 안삼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여기 이펙터를 잘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후에 거는 게 더 좋기도 하고 저는 그리고 이제 이 날 소리가 너무 예뻐서 잘 안 걸기는 하는데 코러스부터 한번 보면 원래 생소리는 그냥 코러스가 이제 걸려
준호만 못한 것 같다. 이펙트 부분은 이건 이제 양 뭔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스테레오가 이제 지원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 뭐 이펙터 명가 롤랜드는 뭐 사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선택지가 많다. 그래서 신스가 갖고 있는 캐릭터가 더 배가 된다. 또 허리 양으로 긁는 스타일. 아, 싸우자. 네, 실제로 그러니까 이펙터가 달려있는 선택지가 많아서 그게 편한 거는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딸려있는 이펙터들이 좀 있다. 그래서 그리고 페이저가 저는 사실 되게 좋아요. 오, 테민팔라 나오겠는데? 페이저가 굉장히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네요. 네. 페이저 좋은데? 페이저가 참 괜찮습니다. 거의 그냥 0으로 해놓고. 취향이다 이거. 네, 페이저 이거 참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앙상블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면 또 굉장히 패트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모노입니다. 그래서 아, 스트레오만 그 부분이 살짝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렇죠. 네. 근데 충분히 좋네요. 그리고 이제 아르페지에이터가 있고요. 아르페지에이터를 좀 보면 그래서 뭐 레인지를 설정을 하고 다운 세 가지를 업 앤 다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재밌어요 저는. 이제 이 폴리식스의 약간 좀 메인 섹션인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그냥 폴리 모드 총 이제 6폴리에 폴리포닉 모드가 되고요. 유니즌이 되면 이제 모노포닉이 되는데 폴리가 다 합쳐져요. 그래서 패탄 모노포닉처럼 되죠. 굉장히 레벨이 빡 올라가면서 촥. 아, 소리 시원하네 뭔가. 유니즌 모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께 코드 메모리 폴리를 한 상태에서 이걸 해주면 아, 이게 하우스 머신이네. 네. 네, 그럼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너무나 이제 제 악기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좋은 파트너 같은 느낌이에요. 빈티지 신스 톤이 필요할 때 얘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믿고 쓰는. 제 총평은 최근에 제가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다가 주피터 8 상태 진짜 좋은 게 옥션으로 하나 나왔어요. 옥션으로 해외 영국에서 나왔는데 가격이 35,000불. 35,000불. 곱하기 그냥 1000으로 해도 3,500만 원. 그게 이제 세금 빠진 금액이잖아요. 네. 세금 넣고 이제 배송비까지 하면은 5,000만 원 좀 안 들게 될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상대적으로 폴리식스랑 주노일공유 같은 경우는 뭐 200만 원, 뭐 100만 원, 200만 원 사이 금액된 것 같은데 가성비로 진짜 가성비로 따지면 맞아요. 최고의 신스들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평생 팔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진짜. 빈티지 신스 소리를 좋아한다. 그리고 지금 딱 들어보니까 약간
템 임팔라 좋아한다 그러면 이거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바이브가 저한테 좀 느껴졌고 또 매물 나오면은 하나 사야겠다. 그런 생각도 예, 해봅니다. 확실히 그 빈티지 신스 이러고 있는데 준호, 준호 그래 빈티지 신스는 준호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왜 다 준호만 쓰냐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죠. 그분들한테 강력히 폴리식스의 세계로 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코르그 폴리식스는 코르그에서 나온 레가시 컬렉션이라고 하는 플러그인 컬렉션이 있어요. 이제 그 안에 MS20, 폴리식스, 모노폴리, 웨이브 스테이션 이렇게 4개의 코르그에서 자랑하는 신스 4개를 이렇게 담아놓은 컬렉션이 있고요. 아, 아르프 오디세이도 추가됐습니다. 뭐 소리들이 꽤 괜찮아요. 이제 저는 거기서 폴리식스를 처음 보고 실제로 만져보니까 비슷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좀 다르긴 하네요. 혹시나 또 폴리식스 관심이 있으신데 하드웨어 선뜻 구매 못하실 분들은 플러그인부터 먼저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르그 폴리식스 리뷰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 멤버십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멤버십도 4,990원부터 시작이니까 Subscribe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